저는 이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약사지만 이제 이 사업을 펼치면서 나름 이제 그 시간적 자유, 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세밀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사업에 빨리 동참을 해서 저도 그런 자유를 같이 나중에 동참을 하는 거지만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그 매스컴들이 보도가 안 좋은 그런 문제들만을 두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런 직접 판매 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이 완전 사람들한테 나쁜 의미로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되면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또 엄청나게 큰 손해만을 보고 결국에는 사업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두려움을 갖고선 그렇게 망설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알아본다면 그러면 그런 두려움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정말 알고 있던 지인이 정말 괜찮은 사업을 소개를 해줬다면 그 지인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한번 믿고 시작을 해보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전혀 그런 미련이나 갈등은 없었어요. 남들은 야, 그 면허증 아깝지 않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 저는 어떤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비전이 크고 더 사업성이 좋다면 과감하게 그걸 떨쳐버리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